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치단체들이 강과 하천을 정비해 체육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등 친수 공간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수질 개선과 재방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은 소홀해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포스코 옆으로 흐르는 냉천에는 주차 차량 20대가 떠내려갔거나 침수됐습니다. 다시 찾은 냉천은 상처투성입니다. 둔치를 보호하는 호암 블럭도 폭우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더기로 유실됐습니다. 최후 방어선인 제방도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치수보다 친수에 중점을 둔 고향의 강 사업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항상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좁게 한 반면 둔치를 넓게 해 배수 능력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또 제방도 자연미를 살린다며 식생 매트로 감싸다 보니 유실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폭우가 온다고 보고 보기 좋은 이런 식생 매트보다도 정말 강하고 튼튼한 옹벽이라든가. 80년 폭우에 대비해 설계한 하천 정비 사업이 공사 시작 4년도 안 돼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태풍을 교훈 삼아서 더 튼튼하고 강하게 호환구조를 전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온이 기준치의 3,000배 넘게 검출된 형산강도 수질 개선 사업은 뒷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도 20여 개 사업 모두 공원 조성 등 친수 사업으로 수질 개선 사업은 없습니다. 천북 희망농원 양기장, 또 천북 산업단지, 또 강동 산업단지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와 그 방류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제와 수질 개선이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하천과 강 정비 사업. 사상 누각의 우려가 커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온 오염 구역과 인접한 상수원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온 오염 구역이 강 상류 쪽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포항철강공단과 연결된 구무천과 서만대교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검출된 데 이어 상류 쪽인 연일대교와 송동 2교에서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송동 2교에서 상류 쪽으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포항 시민의 상수원이 있어 오염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항시가 재조사를 거듭하면서도 식수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건 정말 시민들의 불신이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검사를 의뢰한 포항시는 상수원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온이 검출된 적이 없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 자체 먹나물 검사소에서 하고요. 이거는 별도로 외부에 의뢰해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항시의 검사 결과를 보면 물보다 무거운 수온의 특징 때문에 수질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하천 퇴적물에선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가 많아 포항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포항시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형산강 상수원에선 강 바닥 밑으로 흐르는 복류수를 뽑아내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온 오염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번 형산강 수온 오염 사건과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조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별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지금 소극적인 지금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 오염의 의심을 받고 있는 형산강 상수원에선 포항시 전체 물 사용량의 35%에 해당하는 하루 8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명인 25.9%가 늘었으며 대구는 실업자가 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천 명 6.5%가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져 올해 3분기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1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포인트 올랐고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올랐습니다. 경북도청 고위 간부가 포함된 공무원 30여 명이 신도청 인근의 예천군 땅을 수의 계약해 특혜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땅값은 이들이 매입한 지 1년 반 만에 7배 뛰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인근의 한 야산. 도청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2014년 말에서 지난해 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예천군 소유의 3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3.3제곱미터당 약 1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호가를 기준으로 7배가량 뛰었습니다. 지금 요 뷰에는 지금 4,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나중에 문제 안 되겠나 내가 그런 짐작을 했었거든요. 경북도청 이전으로 개발 호재가 예상되던 시점에다 국비지원 농촌마을 개발 사업 선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북도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이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겠죠. 경북도청은 당장 공무원들의 주택조합 결성과 토지구입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세밀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일벌백계 차원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도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이러니까 또 뭐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한 해볼 생각입니다. 경사북도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지만 공모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청 감사와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청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누리당 김석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의 복원용 실측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2,364개 문화재 가운데 복원용 실측도가 작성된 것은 163개로 6.3%에 그쳤고 사적과 탑, 불상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복원용 실측도가 한 건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문화재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 문화재 복원용 실측도 제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에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난 지진 안전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때 1983년 건설된 월성원전 1호기가 1974년판 미국 규제 지침에 따라 원전 운전 정지 여부를 결정했다며 이 지침은 지난 1997년 이미 개정돼 폐기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된 새 기준에 따라 자유장에 설치된 지진 계측기 값을 기준으로 운전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진 피해를 본 경주시에 복구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경주에 지원하고 있는 중장비 14대를 연장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경주 지진 피해 성금 1천만 원을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비나 물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최순호 감독이 포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12년 만에 사령탑에 복귀했습니다. 최순호 감독이 만들고 싶은 팀, 그리고 하고 싶은 축구는 어떤 것인지 이규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감독 선임 후 불과 엿새 만에 치른 지난 1일 성남전. 포항은 4골을 폭발시키며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기 전 최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조한 것은 빠른 템포와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는 것, 이렇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성남전은 최순호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축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박진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못해왔던 거지.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선수들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최 감독은 또 지금은 포항이 1부 리그에 남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기 내용보다 승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팀이든지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지만 선수들하고 한번 잘 감당을 하고 빨리 안정권으로 회복시키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특히 최 감독은 2부에서 올라온 수원FC에게 포항이 3번이나 진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수원FC의 경기를 가장 많이 봤어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것을 선수들과 함께 무력화시켜서 3번을 졌다고 하는데 한 번은 꼭 이겨야죠. 12년 만에 돌아온 최순호 감독. 현역 시절에는 최고의 스타였지만 지도자로서 남긴 경력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공격 축구와 빠른 패스 축구입니다. 최 감독이 어떻게 팀을 다시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역 K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체육회는 지역의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체육환경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스포츠클럽 운영안을 제시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체육회는 이 예산을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의 생활스포츠 교육과정 강화와 형산강 조정경기장 보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쌀 품질 등급 가운데 미검사 항목이 앞으로 삭제됩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은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등급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가장 낮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곡 처리장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미검사 쌀에 대한 단속은 내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쌀 등급 표시 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70% 이상은 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사로 표시돼 유통되어 왔습니다.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찌찌가무시증의 매개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예방수칙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찌찌가무시증은 열성질환으로 활순털진드기와 대입털진드기를 매개로 하며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려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9,500명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고 경북에서도 24명이 발생하는 등 가을철에 9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붙는 증상이 있으며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고 시정도 좋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토요일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도 높고 시정도 좋았습니다. 대기 상태도 좋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내일은 조금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늘도 맑게 개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년 기온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포항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부를 두텁게 깔리면서 밤사이 기온이 빨리 식지 않겠는데요. 따라서 이튿날인 월요일 아침에는 포항이 17도로 제법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이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0도, 영덕 11도, 포항 14도, 경주 9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될수록 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6도,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입니다. 내일 오전 동해상은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월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체육관에서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와 효행자를 표창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공이 큰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황복희 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다른 20명도 보건복지부 장관,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또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100살 노인과 최고령 봉사자, 4대 가정 어르신의 발을 씻겨줘 어른 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바실라와 플라잉, 3D 애니메이션 등 엑스포 전시와 공연, 영상체험 프로그램이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처 승인을 받아 앞으로 교육청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경주 엑스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16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포럼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해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이 포럼은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에너지 분야 국제 포럼으로 사흘간 40여 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새벽 용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관에게 전화로 도주로를 알린 공로로 시민 유모 씨에게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인명피해를 일으킨 도주 차량 등 사안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강당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멘토단 위초식과 함께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년 멘토단은 경영관리와 지식재산, 마케팅, 투자자문 등 5개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에 현장감 넘치는 멘토링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내 청년 CEO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선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인 고영하 멘토와 미니홈피 열풍을 일으킨 싸이월드 창업자 이동형 멘토의 특강과 함께 1대1 심층 멘토링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